0513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토비스입니다. 토비스는 동사는 게임기 모니터 및 PC 모니터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1998년 9월 설립되어 2004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동사는 카지노 가어닝, 어뮤즈먼트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모니터와 시장 규모가 큰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TFT LCD 모듈 및 터치 패널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매출 비중은 TFT LCD 모듈 약 32%, 산업용 모니터 약 56%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카지노 게이밍, 어뮤즈먼트, 퍼블릭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기기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모니터와 TFT LCD 모듈 및 터치 패널 생산 업체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TFT LCD 모듈과 터치 패널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 업체인 데일리언 헌데이 LCD 등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산업용 모니터 부문에서 세계 1위 카지노 업체인 IGT와 벨리 게이밍스 등을 고객으로 확보. TFT LCD 분야는 LG전자 등의 고객 확보. 재무 대시 전장용 디스플레이 LCD 모듈의 수주 부진에도 카지노 시장의 회복세에 따른 모니터 수출 증가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매출 증가의 영향으로 원가 부담 완화되며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축소하였으나 외화 환산 손실 증가 등으로 순손실 규모는 확대. 대시 각국의 엔데믹 전환에 따른 카지노 모니터의 수요 지속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 완화로 인한 전장용 모듈 부문의 회복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2년 12월 29일 기준 장마감 토비스의 시가총액은 1,55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토비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83위입니다. 토비스의 상장 주식수는 1,641만 7,058주입니다. 토비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토비스의 퍼은/A배이고 추정 퍼은/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1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3.5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12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8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1배, 11,65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0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4,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07번지억 원, 마이너스 56억 원, 마이너스 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21번지억 원, 마이너스 66억 원, 11억 원입니다. 토비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5번지 60%이고 유보율은 2253.2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6.40이며 전일 대비해서 44.05 1.9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9.29이며 전일 대비해서 13.08 1.8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비스의 2022년 12월 2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4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380원보다 1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34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토비스의 종가는 9,480원이며 주가가 토비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비스의 종가는 9,480원이며 주가가 토비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토비스는 거래량 84,700가 흔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89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19,361주, 키움증권에서 16,64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9,238주, JP모간에서 8,238주, 하이증권에서 6,31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3,53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3,095주, NH투자증권에서 18,095주, 키움증권에서 13,00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7,60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1,01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55,30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토비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